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위 절친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총장 석동현 지금 굴욕적인 강제동원의 정부 해법을 놓고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석동현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을 극찬하면서 얼마나 의젓하고 당당한 해법이냐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등 경악스러운 발언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은 물론 공직자가 가져야 될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추지 못한 석동현의 즉각적인 파면을 우리는 촉구합니다. 대통령이 석동현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대통령 역시 석동현 처장과 동일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국회의원 13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석동현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석동현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 방식을 극찬하면서 식민지배 받은 나라 중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노무현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행사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미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국 중국에게 합당한 사죄와 배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범국 일본과 전범 기업으로부터 어떠한 사죄도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2005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의 민관 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적 차원에서 보상만이 포함되었을 뿐 개인이 갖는 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석동현은 강제동원 피해자를 돈을 받기 위해 악을 쓰는 사람들로 모욕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부적격 인사를 헌법기구이자 사회통합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임명하는 최악의 인사참사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후 석동현은 민주평통자문위원 물갈이를 시사하는 취임사로 논란을 자초했고 실제 정권의 대북기조와 의견을 달리하는 특정 자문위원에 대한 협박과 사퇴 종용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들의 합법적 공공외교활동이자 미국 의회 소속 의원이 다수 참여했던 2022년 코리아 피스 컨퍼런스를 문제삼아 이를 주도한 미주 부의장을 직무정지시키고 강제 해촉시키기도 했습니다. 민주평통은 지금 정권의 꼭두각시 대통령의 전위대 양성소 좌파 인사에 대해 폭행을 자행하는 관변단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13인은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인사 석동현, 개인에 대한 국가의 폭력을 용인하는 참담한 국가관과 왜곡된 역사관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를 모욕하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석동현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합니다. 대통령에게 묻겠습니다. 석동현을 언제까지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둘 겁니까? 대통령 역시 석동현의 역사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까? 석동현을 즉각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역시 석동현과 똑같은 역사인식과 국가관을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석동현을 즉각 그리고 반드시 파면하십시오.
2023년 3월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 13인 1동입니다.